안녕하세요. 제2회 아르코 데토론의 이슈 문화예술 도전과 변화 세션 9 예술 현장의 청년 주류와 전략 예술이 청년위원 쿼터제 왜 필요한가에 사회를 맡게 된 시각예술가 신민준입니다. 네, 저는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데토론에는 예술 현장의 실태와 현재성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응하며 도전과 변화를 위한 현장의 주요 의제들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작년 20년에 진행된 현장 데토론회를 이어가며 예술 현장과 소통이라고 하는 예술위의 주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웨비나로 개최되는 이번 데토론회는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월 중 다시 보기 서비스가 6개월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 4분기 중으로 대토론의 사후 자료집을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세션은 약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토론회에는 예술가, 그리고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그리고 예술대학생 등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션에 참여한 발제자, 토론자분들 외에도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사항들을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발표가 끝난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 시에는 손대기 기능을 이용해서 의사발언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사회자가 이제 종합하여 토론회에서 또 질문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좀 진행되는 생중계 화면에는 배리어 프리를 위한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 서비스가 발생할 시에는 하단의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주시거나 향후 제공되는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아르코 데토론의 주제인 문화예술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 중에서 청년 예술의 관점에서 공론을 위한 세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청년 예술가들이 당사자 관점에서 예술 현장을 바라보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 과정의 참여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론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참여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제자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홍태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께서 네,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홍태림입니다. 좀 이따 발제 때더 자세한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배소연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에서 일하고 있는 배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거버넌스와 청년예술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청년 오픈 플랫폼 Y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제 이주영 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청년 오픈 플랫폼 Y 운영위원 이주영입니다. 오늘 이제 청년 거버넌스와 청년 주요화 전략에 관련된 서울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론자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서 이제 김선경 책방토닥토닥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선경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나무시장 청년몰에서 책방을 운영하면서 문화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 내 개인 문화 기획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과 한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제 정수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님께서 이제 토론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이자 제25대 총학생회장 직책 맡고 있는 정수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청년예술가 중에서도 예술대학생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토론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건명 위원님이신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소통소위원회 3기 위원 이건명이라고 합니다.
청년 예술 주류와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연출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신 황유택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유택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현장 예술가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청년 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언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내용들 함께 보태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론장을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발제는 이제 홍태림님께서 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홍태림입니다. 제가 맡은 발제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이야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부분은 사실 이게 사진이 너무 작을 것 같기도 해서 어차피 제가 말로 또 언급을 드릴 부분이라 바로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술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기관 소개 부분에 현장 문화예술 예술인들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내며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또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현장 문화 예술인들은 당연히 뭐 특정 성별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뭐 특정 연령층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70년대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2005년에 출범한 저희 예술인은 위원회라든지 뭐 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각종 의사결정 기구에서 이건 피트킨이 그 개념한 부분인데 미국의 정치학자인 피트킨이 개념한 부분인데 뭐 산술적 대표성과 뭐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계속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7기 예술위 위원 2배수 후보자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예술현장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뭐 성별이나 이제 세대 균형성을 갖춘 예술위 위원 구성에 대한 예술 현장의 요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에 그 반영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남녀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뭐 유명무실 했으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왜냐하면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7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기의 역대 위원장 11인만 살펴봐도 전부 남성분이셨고 취임일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한 65세입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2005년으로 그 예술위원회로 이제 전환이 되었는데 2005년에 진흥원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1기부터 6기 예술위 위원장 7명을 모았을 때 한 명 빼고는 모두 남성이었고 그리고 평균 연령도 61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술위의 1기 6기 비상임 위원 경우에는 그 평균 연령이 이제 7기 이전까지는 50세 이상이었고 20대, 30대 위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7기가 될 때까지 현재 7기 위원회인데 7기 전까지는 20대, 30대 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 비율도 한 25% 정도 내외를 이렇게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그리고 예술위로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이제 청년비라든지 이런 성비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특히 그동안 0%의 수렴회원 청년비 문제는 성비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9년 11월에 7기 예술위원 2배수 후보자 명단이 공개돼서 이제 여러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원 선임 절차가 역시 그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론장을 만들어서 예술원장과 논의를 거친 후에 이제 2020년 3월에 7기 예술위원 재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기 위원이 새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재공모를 통해서 이제 7기가 다시 구성이 되니까 여성위원 4인이 선임이 되어서 위원회의 성비가 이제 5대5로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술위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30대 위원 1인이 선임이 되어서 위원회 내의 청년 구성비가 0%였는데 그동안 처음으로 8.3%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서 7기 위원회에서 구성한 3개의 소위원회에서도 여성과 청년의 비율이 많이 확대가 됩니다. 덕분에 이제 예술위에서 20대, 30대 세대 위원이 비율로 따지자면 6기 때 5% 정도에 불과했는데, 현재 7기 위원회인 현재 지금 7기 위원회인데, 7기 위원회에서는 거의 한 40% 가까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10월에는 예술위가 설립된 이후로 처음으로 각 소위원회의 청년위원들이 모여서 청년예술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청년예술 TF도 이렇게 설치가 돼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7기 위원회 전까지는 예술위 위원을 구성할 때 남녀 및 각 연령층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문진법 시행령이 유명무실을 했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인 내로 구성되는 예술위 위원회에서 몇인 이상은 2030 세대 위원이어야 하고, 더불어서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문진법에 따로 적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양성평등 기본법 21조를 보면은 이 부분이 정책결정 참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체부에서 뭐 따로 뭐 독립되어 있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문체부 관련된 기타 공공기관인 예술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양성평등 기본법 21조가 이렇게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과제로서는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진법상의 이런 보완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더 거듭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중장기 차원으로는 예술위가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경우처럼 독립적인 기구로, 독립적인 정부기구로 전환이 된다면은 이 양성평등기본법도 뭐 당연히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예술위원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예술위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성비와 청년비의 균형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 단순히 예술인의 의사결정 기구 내에 다양성을 계속 확장해 나가라는 측면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비와 청년비의 균형성은 예술위가 예술현장의 동반자이자 예술현장을 대의하는 기구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인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예술위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 자체를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실질적 대표성도 온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대표성이 보장될 수 없다면은 당연히 그의 전제가 되는 산술적 대표성도 이제 그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일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시했던 대안인 예술위의 국가예술위원회 전환과제를 좀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제는 예술위를 현장 권력형 국가기구, 그러니까 예술인 의회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기서 국가예술위원회는 문체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국가예술위원회로 이관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향식 현장 권력형 국가예술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구조라고 하면은 그 산술적 대표성이라든지 실질적 대표성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술이가 산술적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한 구조적 노력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실질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 대표성이 발휘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술적 대표성만이 확장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파도 앞에서 계속 모래성을 쌓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에 따라서 이제 저희 예술인은 내년에 22년에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에서 신규 유형 사업으로 청년 참여 예선제 유형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뭐 대대적으로 공지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은 정시 공모 사업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 적도 있고요. 청년 참여 예산제는 일정 규모의 예산을 재정 의무로 지정을 해놓고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된 사업을 당해년도에 바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에 청년 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CCN연구소 공동 소장님이신 김상철 선생님께 최근에 조사 연구를 의뢰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최근에 저희가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청년 참여 예산 운영 구조안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화면에 그림과 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드려보면은, 보면 이제 하단에 있는 전국의 청년 예술인 당사자라는 부분 계실 겁니다. 큰 언어로 되어 있는.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25인 내외의 청년 예술가 팀을, 그러니까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은 같이 수행하고 정상까지 할 수 있는 청년 예술가 팀을 모으고 예술위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으로 5인 정도 참여하여 30인 정도의 청년 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무처도 협력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제한된 사업을 더 구체화하고 참여 예산 학교를 진행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작할 지원기구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지원기구가 청년 참여 예산위원회가 이제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다든지 실무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 사업을 제안한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원기구는 첫 해에는, 저희 연구보고서 상으로 따르면은 예술이 내의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가 이제 상설소위원회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책혁신소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예산위원회가 골자인데, 이 제도에, 이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안에서 두 가지 사업 유형이 이제 제한이 될 겁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 유형이고요. 그 예술 현장 문제 해결 유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역 문제 해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들이 제한이 되면은 그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청년 참여 예산위원회가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청년 참여 예산위원회가 그 사업을 최종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역할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우선순위 목록이 만들어지면은 전국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뭐 엠보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서 최종으로 우리가 수행할 사업들을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된 사업에 관련된 청년 예술팀은 당해년도에 사업 수행 및 정산을 완료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조만간 최종안을 만들어서 22년 초중에는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예, 이 부분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앞으로 이제 청년 참여 예산제가 성과를 이어나간다면은 차후에 예술이 전체 예산의 1%,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안에서 일부 금액을 재정 의무로 만드는 것이지만은 이게 성과를 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은 차후에는 예술위원회 문진금 예산, 저희가 한해
22년 같은 경우 저희가 3,600억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 1% 정도를 일반 참여 예산제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장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일반 참여 예산제가 정착이 된다면 여기에서 작동하는 참여예산위원회가 예술위의 이제 매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기금 편성 과정에서 이 기금 편성 과정이 블랙박스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려져 있는 상태로서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기금 운용 계획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구조도 작동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주요 발제 내용으로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제 출범 때부터 이제 세대 대표성과 이제 성 대표성, 여성 대표성들이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주류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국가예술위원회와 함께 실질적 대표성으로 이제 참여 예산에 관한 얘기들까지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토론회 처음에 이제 소개 시작을 할 때 좀 소개를 드렸어야 됐었던 것 같은데 주류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주류화 전략 이 세션 제목이기도 한 주류화 전략을 좀 소개해 드렸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좀 놓치고 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주류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주류화 전략에서 나온 건데 공공정책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이나 정책 추진 과정 그리고 이 모니터링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모두 이제 성평등 양성 혹은 그 넘어서는 다양한 성의 관점들을 좀 반영하는 것들 좀 읽었고요. 이 과정들을 위해서 뭐 참여 예산제라든지 아니면 성인지 예산 혹은 뭐 이제 여성 대표성 등이 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초반에 좀 설명드렸어야 됐던 것 같은데 좀 제가 실수로 좀 누락하고 간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토론회가 이제 좀 사실 처음에 제목을 좀 지을 때 좀 전략적으로 좀 도발적인 제목들을 했었었는데 왜 쿼터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들은 사실 고려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청년이 주류화되었을 때 쿼터제를 비롯해서 어떤 것들이 좀 이야기 될 수 있는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가 이번 세션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될 것 같고, 쿼터제 외에도 이제 청년 주류화 전략의 관점에서 다양한 발제들과 토론들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렸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회인데 말이 좀 중간에 길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청년예술 거버넌스 그리고 청년예술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배소연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에서 일하고 있는 배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의 제목이 청년 주류화인데 청년 주류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청년 주류화가 필요하다면 그쪽을 지향한다면 그 주변부에서 반드시 연결이 되고 서로 영향을 줄 것 같은 요소인 거버넌스와 청년예술인 그리고 청년예술 지원을 좀 주변부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청년예술청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청년예술청 어떤 곳인지 잠깐 느낌 보실 수 있게 제가 이미지 준비했고요. 역세권 청년주택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충정로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550평 정도 규모고요. 카페형 뭐 공유오피스 비롯해서 다목적으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청년예술청은 이제 텍스트로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예술청은 SAP라는 애칭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서울 아티스트 플랫폼 UN0이라는 약자입니다. 청년예술청 SAP의 경우는 청년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당사자 중심으로 펼치는 공간이고요. 그 중에서도 장르, 나이, 경력 등 경계 간의 충돌이 새로운 변칙과 변화를 만들어내며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이것들이 또 다른 동력으로 작동하기 바란다라는 다소 모호하지만 그래도 느낌은 오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이 가장 잘 반영된 곳이 청년예술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의 정의이고요. 청년예술청에서는 청년예술인의 행정 및 정책에서 규정하는 특정 연령에서 벗어나
나이, 경력, 장르 간 경계에서 유연한 태도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든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그리고 미래 문화예술인을 청년예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이 35세, 39세 이런 나이에서는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성들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에서 일한 직원분들이 결정을 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예술청은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개의 거버넌스 파트너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녹색으로 표시된 공동운영단 같은 경우는 청년예술청이라는 물리적인 인프라, 이 공간 자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거버넌스 파트너이고요.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방금 보셨던 공양의 공간 방향성과 더불어서 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대관 사업, 지원 사업, 기획 사업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획자들의 성장 협업 연대를 응원하는 플랫폼인 청년 기획자 플랫폼 1111이고요. 그리고 청년 예술 그리고 청년 예술인 활동과 관련해서 담론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 담론들이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 작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인 서울 청년 예술인회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평등하고 위계가 남용되지 않는 그런 문화 확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성평등 타르겟 문화 조성, 이렇게 크게는 네 개의 파트너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런 청년예술청 거버넌스들과의 관계성을 제가 문화예술 현장 위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감의 시선으로 매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는 과연 이 거버넌스들이 현장에 있는 개별 주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고요. 중앙에 있는 하얀색이 청년예술청이고 그 아래에 있는 공동운영단 같은 경우는 6명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들은 주로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대관 사업, 기획 사업, 지원 사업들, 사업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개별 주체, 개인 개인하고 사업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구조로 보여지고요.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개 소 주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현재 한 3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함께 어느 정도의 유대감과 어떤 우리가 같은 공동체까지는 아니겠지만 커뮤니티 정도의 느슨한 그런 커뮤니티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평등 타르겟 문화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형 지원 사업, 너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좀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 중이고 청년기획자 플랫폼 같은 경우는 1111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아예 외부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250명 정도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이 250명의 기획자분들은 오히려 청년예술청 사업 안에서 같이 뭔가를 하고 가고 있다는 개념보다는 111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청년예술청 사피를 하나의 파트너로 인지하고 계시는 훨씬 더 느슨한 구조의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보셨던 네 개의 거버넌스를 좀 유형화를 해봤습니다. 이 유형표는 뭐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토론회를 의뢰를 받으면 저희 팀 안에서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왼쪽에 A유형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던 형식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을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해서 소수의 그룹들이 기획과 실행을 함께하는 구조일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가치는 민과 관이 함께 같이 한다는 그 기본 기치 아래서 핵심적으로는 아무래도 다소 소수인 예술인분들이 재단인 관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밀도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성원 전원이 상대적으로 모든 사업에 꽤 고관여도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읽어본 게 공동운영단을 비롯한 유형의 사업들이었고요. 오른쪽 B유형 같은 경우는 최근 청년예술청에서 많이 시도를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좀더 참여 기회를 확장하고 확대를 강조하는 유형이고요. 상대적으로 A유형에 비해서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그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실행 그룹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수의 확장형 그룹이고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왼쪽 A유형과 같이 민과 관이 함께 가치라는 기치는 같지만 그 안에서 핵심 가치는 약간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다수의 민과 관의 어떤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그 다수 예술인 개개인 간의 어떤 그 관여도 관계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및 커뮤니티가 어떤 방식으로 조성된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수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어떤 책임과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성원 개개인이 본인의 현재 관심사 또는 현재 활동하고 있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참여 비중이나 관여도를 어느 때는 고관여도로, 어느 때는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로, 한 유형을 또 고민하면서 현재를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 B유형이 지금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연초에 저희가 서울청년예술인회의도 공동 원래 운영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2기 운영단을 뽑기 위해서 고민들을 좀 했었고요. 그 고민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서 바로 누군가를 선정하기보다는 이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면서 좀 더 열린 구조로 이제 운영단을 뽑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모여서 연초에 공개 공모를 하고 주제 모임 5개로 보냈습니다. 이 5개 모임에는 선착순으로 다 이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신 이후에는 이 모임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지만 과연 이 모임과 내가 맞을까라는 거를 어떤 스스로 그 모임과의 방향성이 맞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전 모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사전 모임을 2회차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은 나가시고 저는 이 모임과 같이 좀 몇 달에 더 가보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을 잔류하셔서 주제 모임을 본격적으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주제 모임 5개 안에서는 어느 정도 유대감이 꽤 커뮤니티성도 형성이 되지만 이 주제 모임 간에 사실 관계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기부터는 우리는 전체 이 5개를 다 아우르는 곳이 서울청년예술인회의라는 곳입니다. 그럼 이 서울청년예술인회의라는 곳을 조금 더 큰 단위인데 이 구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대표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책임을 지는 운영단의 구조보다는 조금 더 열린 형태의 확장형 커뮤니티형 구조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 한 40명의 지금 구성원분들이 다 논의를 하셔서 우리는 운영단, 구성원 이렇게 명칭에서부터 구분하는 구조를 가지 않고 우리 모두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성을 기반으로 관여 정도를 선택해서 들고 날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를 한번 운영을 해봅시다. 라는 게 최근 한두 달 전에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것들을 열심히 한번 운영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년 예술인과 그 거버넌스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럼 거버넌스 속에서 청년 예술, 청년 예술인, 청년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희 청년 예술인 팀 안에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청년 예술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사회 내에서 청년을 명명하는 주로 나이로 귀결되는 그 기준과 예술계 내에서의 청년 예술 그리고 청년 예술인의 개념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청년 예술청의 입장이고요. 사회 정책적으로는 주거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로 나온 이후에 이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얻게 되는 시기, 집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유효한 기간들을 산정해서 주로 나이 기준으로 접근하지만 예술계 안에서의 청년 예술과 청년 예술인에 대한 어떤 접근은 달라야 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청년예술청과 저희를 둘러싼 거버넌스 분들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에서부터 나이를 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년예술, 다시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청년예술은 뭘까에 대한 또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청년예술청과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 안에서 포착한 어떤 경향성을 제가 하나를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청이나 서울문화재단 입장하고는 무관함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거버넌스 또는 청년예술청에서의 어떤 거버넌스 활동들을 지켜보면 소위 말하는 청년예술이라고 명명되는 분들의 집단에서는 타 집단이나 다른 시대 등과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창작 환경 및 창작 과정 내에서 개별 주체 간의 어떤 동등함이나 상호 존중, 상호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자주 확인되는 그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여기서 동등함은 뭐 동일하게 지원해줘야 돼. 우리가 같은 역할은 같아. 라는 그런 균질함이나 동일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불필요한 유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수평 구조 속에서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동등하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동등함을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런 포착된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의 경향성이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인지를 해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됐던 사례를 하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으로 거슬려 올라가고요. 서울문화재단이 2012년에 처음으로 거버넌스를 해보기 위해서 TF를 만들었고 2013년에 석유예술실험센터에서 1기 공동운영단이 시작이 됩니다. 왼쪽이 운영단이 없던 시절에 홍대 앞에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포스터고요. 2013년에 1기 운영단이 생기면서 똑같은 사업 예산이고 똑같은 방향을 지향하지만 사업 세부 구조는 매우 다른 오른쪽 소액닷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당시에 소액닷컴을 처음 설계를 하면서 예술인분들하고 재단하고 처음으로 일을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침이 많았었어요. 싸움도 많았었고 서로 토론도 정말 치열했고 그 와중에 소액닷컴이라는 사업이 이제 나오기 직전에 예술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끼리 뭐 3, 4, 5명 모여서 차를 마시던 커피를 마시던 술을 먹으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누가 툭 던졌을 때 그거 되게 재밌겠다.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사실 50만 원만 있어도 한번 충분히 해봐서 그게 어떤 시드머니로서 활용을 할 어떤 작용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그 당시에 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굉장히 고액화되어 가던 지원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사실 소액으로 과정이나 활동이나 아이디어 차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을 근무하는 저조차도 소액으로 과정이나 활동이나 아이디어를 지원한다고 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소액닷컴이라는 사업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주체들이 나나 후배나 우리 동료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고민한 거고 그 고민에 더해져서 예술기관의 안정적인 예산과 공간이 붙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각지대를 짚어낸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그래 뭐 괜찮은 사업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이 소액닷컴이 2013년에 처음 시도가 돼서 3년 동안 운영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2016년이 이제 청년예술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해로 어떤 방향으로 청년예술지원을 세팅해야 될지 고민이 많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때 서울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지원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정규 트랙화하기 전에 뭔가 시범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 표본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소액닷컴을 이제 표본 모델로 해서 모태로 해서 비기너스 프로젝트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요. 1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운영 한 다음에 2017년에는 신설로 청년예술지원, 최초예술지원 안에 창작과정지원이라는 걸 정규 트랙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부터는 청년자도 이제 가로 속에 넣고 모든 예술지원 영역에서 창작지원과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트랙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시도고 정말 작은 어떤 그 홍대 앞에 있는 센터에서 시작됐던 시도지만 더 나은 예술 환경을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씨앗과 단초로서 분명 역할할 수 있었던 기회지 않나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저는 거버넌스와 이 청년 예술인의 어떤 좋은 그 시너지의 효과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청년 예술인 그리고 이 거버넌스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예술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씨앗과 단초를 만들어내고 예술 현장에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위한 게 거버넌스의 활동의 결과여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다시 거버넌스를 들여다볼 때는 청년 예술인 밖에서라고 표현했는데 청년 예술인을 떼고 거버넌스 자체로 이게 어떤 의미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자체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청년 예술인들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버넌스 자체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거버넌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만 꼭 같은 곳에 서 있진 않아야 된다. 아니, 같은 곳에 서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안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각자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하지만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당사자성에서 발현되는 시점과 관점 또한 여러 다양한 관점과 시점이 공존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간 거버넌스에서 예술인은 예술 현장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겪고 그래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이 두 그룹이 같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근데 이럴 때 아무래도 다른 곳에 위치한 곳들 그곳의 분들이 만나다 보니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이 아닌 다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설득과 이해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믿음이 선행돼야 된다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 상호신뢰는 결코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진 않죠. 함께한 그 시간의 층들이 쌓이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서로 정말 좋든 좋지 않든 서로에 대한 공들임을 매우 많은 충분한 시간을 들였을 때 분명 그것들이 진행되고 이 지난함을 인정을 해야만 하는 곳이 거버넌스라는 게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겪었던 거버넌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 또는 방법이지 그 자체를 목표나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한 페이지만 앞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논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여서 시간이 나면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밑에 표에서 보면 지원사업 구조 속에서 청년 예술 지원이라고 해서 청년 예술을 어느 정도로 부각하거나 강조하거나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서울문화재단 안에서도 항상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명의 예술인이 예술가로 살아가는 과정을 어떤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유사한 시간 결국엔 경력일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경력대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구분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달리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 속에 실제로는 뭐 경력 단계 예술 지원에서 진입 단계 예술인이라고 명명하시는 분들이 현재 청년 예술인이라고 명명되는 분들하고 거의 동일한 집단이시긴 합니다. 저희 데이터상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술자를 전면에 넣었을 때 약간 가로 속에 넣었을 때 숨겼을 때 어떤 효과나 기능들은 다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그 진입 단계 그룹의 분들을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그 의견에는 완전히 동의를 하지. 청년 예술인이 너무 부각됐을 때 청년 예술인과 비청년 예술인이라는 어떤 경쟁 구도가 과대 해석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분명히 갈등을 위해서는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은 분명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필요한 갈등, 그 필요 이상의 갈등을 넘어서서 어떤 세대 간의 충돌, 과도한 충돌 또는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충돌들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들은 좀 고려를 하면서 또 참여 예산제가 진행되고 하면 많은 청년 예술인분들이 들어오셔서 청년 예술인과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설계를 하고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고민해보고 한 번 정도는 짚어보면서 이제 청년 예술인들의 청년 주류화 전략을 세워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제 의견을 공유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술 정책이라고 할 때 사실 단순히 지원 사업 가지수로 조금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중앙 정부의 사실 청년 정책이 청년 예술가 지원이나 청춘 마이크 등 그냥 돈을 뿌리는 방향으로만 좀 되어 있는데 이번 발제에서는 이제 배소연 팀장님이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청년 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조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고민해봐야 할 부분들, 토론할 지점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이제 이주영님의 발제고요. 청년 거버넌스 주류와 청년 거버넌스와 청년 주류화 전략,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좀 이제 발제를 진행하십니다. 네,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청년 거버넌스와 청년 주류화 전략,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의 발제를 맡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는 이제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청년 단체에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또 청년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과 청년 거버넌스를 만들고 참여하고 연계시키고 설계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어떤 전문적인 학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있었던 어떤 청년 활동가들이 그 청년 정책과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고자 했고 그것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남은 미안의 과제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청년 거버넌스와 청년 주류화 전략이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를 하기 전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이제 청년과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한 10년 전으로 돌려서 201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청년 정책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태동한 지 한 10년? 길게는 20년이 되지 않은 정책과 거버넌스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하고 발전해왔고 도입되어온 정책이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0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이라든지 2000년대 후반 당시에
한국 사회의 청년과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도로 설명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청년을 규정하는 법률을 얘기할 때 보통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사례로 듭니다.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청년을 정의하고 청년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의 19세 이하인 시민을 보통 이제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들,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처럼 취업을 원하는 청년, 취업을 원하는 이 연령대에 있는 자에게 대한 어떤 지원과 고용촉진 정책을 보통의 어떤 청년 정책이라고 정의해왔습니다.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어쨌든 불안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청년의 주거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과연 이 제도가 청년의 삶과 정의를 포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들이 있었던 것이죠. 현재 2021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현재는 되게 포괄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은 만 19세 이상의 34세 이하인 시민을 의미하고 이 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과 청년 문제는 이 두 제도 사이에 있었던 이 시간 동안 어떠한 시도와 변화와 어떤 성과들을 통해서 변해왔는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드리려고 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성과도 이 제도 사이에서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어떤 시도들을 해서 결국 청년 담론이 이렇게 변해왔구나라는 이해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M4 세대라든지 88만원 세대처럼 청년들을 되게 정의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의들을 통해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호명하고 해석해 왔는데요. 이때 현장 활동가들의 고민은 과연 진짜 청년의 문제가 균질한가, 단일한가에 대한 고민, 문제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청년의 삶이 과연 동일한가? 혹은 남성과 여성 청년의 삶이 동일한가? 단순히 이게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본인들의 삶의 방식과 어떤 정의와 다른 사회적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드러낼까, 사회적으로 조명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도 10년이 지난 현재도 MZ세대라든지 최근에 이대남 같은 논쟁처럼 청년들을 퉁쳐서 해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거버넌스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인식에서 청년 거버넌스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청년의 삶이 단일하고 균일하지 않다. 다양한 청년의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과 그 청년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인식에서 청년 거버넌스를 시도해왔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됐던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와 같은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모델입니다. 이 거버넌스의 특징은 결국 청년 다양성, 그 다음에 청년이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기반하는 정책 거버넌스에 가깝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울 청년 거버넌스를 모집할 때 내놓은 그 홍보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처럼 이 거버넌스가 강조했던 것들은 결국 본인의 이야기, 다양한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역량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2020년도 서울청년 거버넌스를 모집했던 포스터인데요. 단순히 청년이 청년 문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청년의 삶으로, 청년의 관점과 청년의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기획들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년의회라든지 서울청년시민회의와 같은 청년이 직접 시정 전반에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청년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고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한 10년 정도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의 관점과 다양한 성과들을 좀 내왔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었던 청년정책의 성과로는 이제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든지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희망도배 청년통장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이런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어지고 제안되어 왔습니다. 청년 정책이 제안된 것의 의미는 단순히 이 사업이 한국 사회에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청년에 대한 정의, 관점들에 대해서 균열을 내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부와 이제 서울시 간의 갈등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과연 현금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같은 질문들을 중앙정부가 스스럼 없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청년들에게 그 5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들이 술을 먹지 않겠느냐, 뭐 담배를 사지 않겠느냐,
것이냐 같은 관점이었던 것이죠. 또 대표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이 바꾼 청년정책의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일터의 문제,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싶은 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청년이 사회로 나아가는 그 이행기의 관점에서 청년정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형 청년보장 같은 정책으로 정책의 관점이 변화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주어주는 것만으로는 청년의 불안정한 노동의 삶,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빈곤의 삶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이 나서서 이 청년이 청년계의 특징이라는 것을 어떤 이행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이행의 관점에서 청년의 시민들을 어떻게 보장하고 삶의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정책 관점을 좀 변화시켜 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청년 정책의 성과라고 하면 많이 소개되는 것들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육체만 건강하면 됐지 청년들의 마음,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빈약한 삶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냐. 소위 얘기하면은 그 멀쩡한 청년들이 이렇게 아픈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냐 같은 질문들을 그 스스럼없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들을 바꿔서 청년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성, 그다음에 이제 그 고립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공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케어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좀 선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배소연 팀장님이 계셔서 제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서울청년거버넌스는 청년의 문제, 그러니까 청년정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년거버넌스를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제 좀 성과를 냈던 사업 크게 두 가지는 청년예술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제 문화예술계 성평등 탈의계 문화조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화예술 중간지대 활동과 양성사업 청년기획자 플랫폼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청년거버넌스가 제안하는 사업이 단순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그다음 예를 들면 보통 일자리와 노동, 주거로 대표되는 청년정책의 범위를 확장시켜 오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결국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의 특징은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 당사자들을 정책의 연결, 정책의 영역으로 연결시켜 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청년 누구나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고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청년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만 한정지은 곳은 없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세대를 기반으로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청년의 삶을 넣어가서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이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역 소멸에 관련된 이야기들, 불평등과 양극화에 관련된 이야기로 다양한 사회 의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참여하는 서울시 모델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약 63%로 150개 지방정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청년 참여의 의미 중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에 나타난 어떤 성별적 특성입니다. 서울 청년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여성 참여자 비율이 51%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성별 이분법을 벗어나서 다양한 성별을 스스로 정의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전 단순히 이것이 수치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서울시 청년 정책과 청년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 미래지향성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하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10년 동안에 거친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의 시도들은요, 2018년도에 넘어서면서 서울시 청년 자치정부라고 하는 기획으로 추진 체계가 한번 진화되게 됩니다. 청년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청년들의 행정 조직인 청년청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청년 정책 추진 체계인데요. 이 청년 정책 추진 체계가 발표될 때 청년 자치정부의 5대 조치로 5가지의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자율 예산,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 인지 예산제, 청년 인센티브제 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청년 자율 예산과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세 가지 사업을 설명드리지 않는 것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 설계들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것들은 아마 남은 그 청년 주류화 전략들의 미완의 과제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사회자께서 성주류화 전략, 그 다음에 청년 주류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많은 청년 거버넌스, 청년 정책, 청년 주류화 전략은 아주 두터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여성운동의 맥락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운동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성주류화라는 전략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 이 답론 또한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에 비해서 청년 주류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 현장에서 드러난 지가 한 5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여성운동의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학술적으로 정의된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장활동가들이 이렇게 거버넌스를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청년주류화를 어떻게 정의시켜야 할 것이냐 했을 때 나온 어떤 일종의 합의 같은 내용입니다. 성주류화 전략의 정의는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있는 내용을 따왔고요. 청년주류화 전략은 그것과 비슷하게 결론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와의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국정정반의 세대균형과 미래인지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주류화에서 좀 특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은 결국은 세대균형, 미래인지라고 하는 표현과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청년의 삶을 단순히 더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이 사회를 어떻게 미래 대응적으로 바꿀 것인가가 청년주류화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자율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 권한 중에 일정한 포션을 청년 거버넌스와 함께 나누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기와 토론, 공론화를 통해서 연간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청년 참여자들이 신규 정책을 설계하고 기존 사업을 재설계하는 예산 편성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시민참여 예산 제도와 굉장히 유사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참여 예산제도와 청년자율예산이 무엇이 다를 것이냐,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이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특징 때문에 청년자율예산은 그간 고민해왔던 여러 청년 주류화 과정과 전략 중에 가장 직접적인 권한을 분배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자율예산이 시민참여 예산에 비해서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특징 같은 것들은 이것이 지원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조직기획과 함께 연계해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문화예술분과 어떤 청년 거버넌스 성과를 설명드릴 때 이것은 청년예술청이라고 하는 사업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운영하는 조직기획이 함께 붙었기 때문에 이런 청년 거버넌스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편성까지도 함께 이뤄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야,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서 조직기획이 없는 기후위기라든지 지역소멸이라든지 다양한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과 있는 사업의 형태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청년자율예산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얘기가 드렸던 것처럼 청년 거버넌스의 성숙과 혁신, 그 다음에 기존 참여 예산의 보완과 혁신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참여 예산이 어떤 한계를 가져왔냐라고 하면 참여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불균형한 사회적 환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반영하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예산제는 여성과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등 기본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당사자들을 참여의 주체로 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예산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 시간이 쫄려가지고 계속 말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 이제 홍태림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산술적 대표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 청년이 얘기하는 미래인지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전체에서 의사구조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청년들 자체가 많이 등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이 청년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은 초기 여성정치운동의 고민과 유사한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 자치정부에서 서울시 전체 위원회에 청년들을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청년참여 2030이라고 해서 이런 산술적 대표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언인데요. 그 청년 참여의 해외 사례를 결국 보게 되면 청년 주류화 전략의 의미 중에 하나는 청년의 시각을 어떻게 하면 공공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청년의 참여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산술적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에서 청년 주류화 전략들이 시도되고 있어 왔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책 실행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입법과 정책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정책 프로세스에 청년의 관점을 전방위적으로 반영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법이 채택되는 데 있어서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들이 아마 좀 더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지금은 더 제언드리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대균형 미래인지 사전검토제입니다. 이거는 제주도에서 성평등 예산 사전검토제라는 모델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지방정부 혹은 국가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 목소리, 그다음에 세대균형과 미래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청년 거버넌스에게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인지 예산과 세대균형 지표인데요. 국정 전반과 재정운영, 그다음에 세대 간의 형평성 개념 을 도입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있는 세대인지 예산과 세대균형 지표는 서울시에서 청년 주류화 전략을 검토했을 때 함께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구현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게 세대 간 형평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워낙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반발심처럼 새로운 인지 예산, 그다음에 예산 전반에 대한 개입에 반발, 그다음에 저항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세대인지 예산과 세대균형 지표는 앞으로 남은 좀 미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상철 선생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오늘의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많은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청년운동 그리고 청년정책 사례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변화나 아니면 그 과정들 속에 있었던 고민들을 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었던 것들은 아까 그 10년의 간극들, 일자리 문제에서 청년 기본법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청년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창작지원사업 위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변화들이 앞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또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본적으로는 민간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태생부터 거버넌스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추진 체계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지정 발제는 좀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지정 토론 순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이신 김선경님의 토론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라는 공간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저 자신을 문화 기획자라고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가 그동안 책방에서 했던 그런 다양한 문화 기획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라는 사람은 책방 토닥토닥이라는 이 공간을 당시만 해도 작은 책방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방은 사실은 청년몰이라는 공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재래시장에 정말 여러 공간에서 출범했던 그런 청년의 어떤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됐던 사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청년몰이라는 공간에서 저 또한 사실은 청년 창업자, 청년 장사꾼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실은 여기 지역 사람은 엄연히 말하자면 사실은 아니었어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이제 결혼을 한 결혼 이주 여성이기도 하고 문화 이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라고 했을 때 청년몰 안에는 사실은 청년만 있지는 않았어요. 나이로 비유되는 청년들만 있지 않았고 사실은 나이를 떠나서 수많은 어떤 다양한 어떤 범주에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청년몰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몰 10주년을 맞이해서 저 또한 이제 청년몰이라는 공간을 인터뷰하고
또 이야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 책방 토닥토닥을 책방으로서만 향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책방 토닥토닥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책방이 오픈했을 때 당시로 좀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2017년 4월 26일이 사실 저희 책방이 오픈했던 시점이기도 하고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페미즈 리프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시절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저희 책방에 사실 그런 어떤 페미니즘 이슈가 갈급증을 느끼고 페미니즘 이슈에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책방에서 그러한 어떤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민들이 찾아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저희 책방은 어떤 그런 문화 기획을 향유하는 공간, 향연하는 공간으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남부시장 청년몰이 전주 이태원이라고 불릴 만큼 퀴어 프렌들리한 공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단 저희 책방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책방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 그런 퀴어 프렌들리한 마음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어떤 그런 불씨를 지폈던 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전주 퀴어 문화축제 전야 행사에서 청년몰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퀴어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퀴어 전야 행사를 했었고 그게 사실은 시발점이 되어서 전주의 이태원이다 이런 어떤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퀴어 프렌들리한 공간으로서 다시 재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책방은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내년이 되면 5년차가 되어가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책방은 생각과 가치를 파는 책방이 모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방을 넘어서 쟁점을 사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과 지역 시민들을 잇고 연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민이 좀 있는 지점이 있어요. 사실 개인의 점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책방 안에서는 다양한 쟁점들, 사회적 쟁점들과 담론들을 길어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실험적으로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다양한 한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담론의 확대 재생산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페미니즘 담론을 아무리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점조직 안에서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울림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퍼지지 않는 것 그리고 퀴어 프렌들리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저의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해도 사실 그것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지 못한 어떤 한계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현실을 좀 많이 좀 부닥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주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 또 고인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쟁점은 무조건 피하고 부자주의론이라든지 쟁점을 용기 있게 듣고자 하는 의지가 행정과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열심히 안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듣지는 않는 어떤 지역사회에 좀 많은 낙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 기획자들과 예술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각자의 호소에서 열심히 물차기를 하는 중이기도 하고 지역사업으로 근근히 생존을 유지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투잡, 쓰리잡, 단기 알바로 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실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 책방에서 이번에 사실은 지역소설가의 최땡땡 선생님과 함께 문단 내 문학실험 성폭력 이후 5년을 말하는 자리를 기획하면서
같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문단 내 성폭력 이야기를 주최하는 자리, 기획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함께 진행을 했던 친구가 이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문화 기획들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의 부탁으로 함께 이 기획을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힘듦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책방에서 저희 청년몰에서 같이 함께 기획했던 그 인터뷰집을 만들었던 기획자였던 김땡땡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그 친구 또한 저와 함께 책자 작업을 하면서 5개, 6개 이상의 다양한 어떤 기획 활동으로 정말 체력이 고갈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렇게 한 개에만 몰두할 수 없고 여러 개를 이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기획자들이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은 회의감이 들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사실 조금 5년 차 되어가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작업과 현장의 이야기들이 유기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인데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에 존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치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지역 사회 선배님,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파이 싸움, 눈치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과 부당함을 말한 순간 어떻게 될 건지를 너무 뻔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담론들을 교차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거버넌스 플랫폼의 필요성을 결국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발제 2와 2번을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지역사회 내에서 절대적인 요구 조건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사람, 그런 어떤 플랫폼,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발화되고 있는 청년이라는 이름의 세대론에 저희가 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청년물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5년 차 되어 가는데, 특히 재래시장 안에서 저희 청년물에 있는 저희 장사꾼들은 장사뿐만 아니라 문화 기획자로서의 어떤 모습도 사실 요구되고 있고, 손님이 발길을 끊고 사실 이 지역을 찾아주는 이들이 없는 것을 결국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지 않는다라는 당사자들의 어떤 뭔가 게으름으로 좀 그것을 좀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점조직으로 저희 책방 안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을 기획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문화 예술을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문화 예술을 기획하고 있는가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서 좀 부유형하고 있고 유형하고 있는 저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된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좀 이런 숙제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차하고 사유하고 호명하고 불러내는 너와 나의 작업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지역사회 안에서는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평가되고 거래되지 않는 무언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모두를 대변하는 수단과 방식이 되는 예술 작업이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주의와 특정 세대와 집단을 넘어서는 작업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책방에서 다양한 책들을 큐레이션하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책을 납품하기도 하면서 큐레이션의 책 또한 뭔가 검열되고 반려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섹슈얼을 다룬 책을 큐레이션했다가 그런 책은 받지 않겠다 하며 검열했던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매매 집창촌인 선미촌에 다양한 공공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런 지역의 신뢰로 이제 조금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건데요. 미술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미술관은 사실은 그런 어떤 선미촌의 어떤 그런 역사를
페미니즘적인 관점으로서 바라보기 위한 그런 공공 건물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서 포즈들을 주민으로 바라보는 입장들을 버젓이 미술관 안에서 그려냈다는 이야기를 어제 방금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는데요. 사실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사회 점조직으로 각자의 호수 속에서 유영하고 있는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한계와 또 실태를 반영하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거버넌스의 어떤 필요성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긴장을 했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정토론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오늘날 사실 근대가 만들어낸 이제 직업적 예술가의 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청년 예술가들 사이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활동들 봤을 때도 자기 직업적 그런 예술 활동 외에도 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자기 정체성으로서 성경님처럼 뭐 페미니즘 활동이나 아니면 기후위기 활동이나 동물권 관련 활동들 하는 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볼 때 청년 예술 정책이 또 어떤 방향을 해야 할까들을 좀 고민을 좀 남겨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지역이라고 하는 이슈들을 조금 고민하지 않은 채 좀 유통이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서울 중심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했을 때 그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서로 소통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들을 청년예술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토론문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토론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는 이제 정수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님인데요. 네, 토론 지정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인이라고 하고 네, 오늘 청년예술가 그 사각지대 속에 존재하는 예술대학생이라는 주제로 짧게 토론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 저는 예술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총학생회장직을 하고 있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수인이라고 하고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예술가는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를 포괄하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가장 먼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힘든 애매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현 청년 예술가들의 실태이고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사각지대 속에 존재하는 것이 예술대학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요. 이제 현재의 법률 및 정책 체계로는 예술대학생들에 대한 그런 문제의 책임이나 관할 부처가 매우 모호한 상황이고 심지어 청년예술 지원 정책에서도 예술대학생 부분은 전제 자체가 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청년예술가로서의 그 예술대학생들에 대한 회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토대로 네, 본 발표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청년예술 지원 사업 및 정책에서의 문제 고찰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예술가 지원의 경우 대체로 그 단위마다의 기준은 다르지만 만 35세 이하 혹은 만 39세 이하의 예술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격 제한이 높아 논란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지원 자격 조건의 문학의 경우 등단, 시각예술의 개인전 계획 경력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재학 중인 그리고 갓 졸업한 청년예술가의 경우 학부 시절의 예술 활동 경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제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대에는 포함이 되지만 일정 수 이상의 전시, 작품 활동 조건들을 걸게 됨으로써 결국 그 나이대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청년예술 정책은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네, 청년 예술가들은 경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기존 예술가들과 비교하여 뒤처지게 될 것이며 그 사이에서 예술대학생은 더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입 단계에 놓인 예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 지원이 별도로 신설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예술대학은 문화예술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대학이라는 속성상 문화 정책보다는 교육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에서도 문화예술 영역의 특수성을 조금 인정받기 어렵듯이 교육이나 대학 정책에서 예술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몇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법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되었으나 해당 법률에서조차 고등예술 교육은 예외 영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술가와 관련된 다른 법령이나 정책에서도 고등예술교육진흥이나 예술인재 양성, 청년으로서의 예술가의 삶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총체적인 차원에서 청년예술가로서 예술대학생에 대한 관심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예술대학생이 소외되고 불합리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술대학생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및 관할 부처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술대학의 입장은 누가 대변하는가에 대한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상 청년예술가로서 예술대학생이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 중또 다른 하나는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술 혹은 예술가에 대한 정책은 선제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사후 대응책으로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짙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문화예술 정책들은 행정의 시선에서 만들어지거나 예술계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한 중견 예술가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청년위원 쿼터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중에서도 예술대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구성 등은 명확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안다는 그런 기본 원칙 아래에서 의사결정 및 정책기구에 청년예술가, 나아가 예술대학생들의 참여 또한 보장되어야만 현행보다 이들의 입장을 더욱더 잘 대변한 정책이 제안이 되고 현장 및 예술대학과의 소통 역시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예술가로서의 예술대학생 실존을 위한 재연을 이어나가고자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는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년 예술가를 그저 타자로만 설정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라는 시민적 주체 중 하나로서 그 관점을 반영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예술 정책이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은 청년예술가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 정책이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지 및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사회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며 예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청년 예술가의 진입, 그 이상의 지속을 중요시 여기며 방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더불어 예술대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예술대학생을 그저 예술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대학은 문화예술 산업 및 생태계, 그리고 국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예술 교육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법제 및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있어서 그에 합당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 영역에서 예술대학생들이 할수 있는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다양한 범주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서도 충분히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때문에 청년 예술가들이 당사자 관점에서 예술 현장을 바라보며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하며 자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앞서 이제 발제랑 토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거버넌스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청년 예술가 중에서도 예술대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만 좀 현장에 많은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것을 끝으로 청년 예술가 그 사각지대 속에 존재하는 예술대학생 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문 잘 들었습니다.
청년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책 과정에서 좀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그 목소리를 잃었었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한번 누락 구간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네, 대해서는 좀 저도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예술대학이 재생산 구조 중 하나이고, 그 예술대학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좀 많은 상황에서 청년예술 정책에서 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본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방향들을 좀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이건명 위원님으로 준비하신 지정 토론문이고요.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소통소위원회 이건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청년 주류화 전략을 세워야 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곧만 39세가 되게 됩니다. 첫 문을 저의 이야기로 열게 된 이유는 보통은 이만 39세까지 청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별반 다를 바 없이 지원 사업에 의존해서 예술 활동을 영위해 왔고 또 덕분에 멈추지 않고 올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40대 우리나라 나이로는 40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예술인 부부로 육아에 동참을 하면서 내가 과연 청년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예술 현장의 청년 주류화 전략, 예술이 청년 위원 쿼터제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번 대토론회에 한 섹션이 열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규정한 청년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더 나은 대안은 없었을까라는 고민을 해왔고 이것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한두 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이제는 아기 띠를 하지 않지만 뭐 이제는 뛰어다녀서 더 데리고 다니지 못하고요. 이렇게 아기 띠를 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공연 리허설을 아기 띠를 한 채로 진행을 한 적도 있고 또 그냥 공연장에서 만난 진행요원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잠시 아이를 맡겨두고 불이 나게 무대 위로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상황이 변할 줄을 몰랐는데 대학생일 때 학부 시절부터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나와 활동을 하면서 일어난 많은 변화들은 가정을 이루고 육아를 하게 되는 변화와 또 다른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으로 1년 넘게 활동을 해오면서 과연 지금의 예술 정책은 또 예술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곳들에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삶이 변화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지원에 대한 고민의 속도를 맞춰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청년예술위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자격은 누가 부여 결정하는가?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행정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요 나이까지 청년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지역별로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율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대를 고무줄처럼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이 스스로 청년을 규정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청년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의 현실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주류화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저는 사실 여성 주류화 운동이라든지 아까 전에 우리 청년 오픈 플랫폼 Y의 이주영 선생님 말씀대로 그 청년 주류화 전략 얼마 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류화란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일반 예술인으로서 느낌은 그럼 비주류인 것인가? 청년이 아닌 누군가는 또 비주류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본능적인 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주류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주류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 있고요. 또 청년예술청의 배소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에 대한 그 영역, 연령대별 영역에 대한 유연한 정리가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에는 예술의 현장에서 청년들이 비주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요. 주류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자격은 누가 갖고 있나 라는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껴주세요. 우리도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런 대토론의 하나의 꼭지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려운 현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만큼 이만큼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전에 그 발제자 분들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왜 청년 예술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여만 하나? 그러니까 저도 현장소통소위원 위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스스로 도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7기 위원이 재선임 과정이 있었고 저도 7기 위원에 도전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아쉽게 낙방을 한 다음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 끝에 이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위원회로 처음으로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해보자 하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도전을 해서 비록 위원은 아니지만 명예로운 마음으로 현장소통소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막상 이 참여를 하고 또 일부는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와보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현장에서 성실하게 활동을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왜 관심들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지금 청년 주류화에 대한 열심히 운동을 하신 분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으셨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에 부딪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주류화는 두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이크가 꺼졌어요. 거기에 네 잠깐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저는 이 청년 주류화의 담론이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제가 이제 활동가나 운동가의 성격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현장 예술인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에 이해를 하고 동참하는 예술인들보다 관심이 없는 예술인들의 층이 아마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일단은 먼저 이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지속적으로 이 담론이 반복되어서 어떻게 보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집중을 한 나머지 기존에 있는 예술인들과 괴리가 생기는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이후에 또 다른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참여에 그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뭐 청년청이라든지 그 청년 예술인 정책을 발의하는 거버넌스가 처음에 생겼을 때 모임을 몇 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 막 육아를 막 해야 됐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 선택의 자리에 오지 못한 채
소위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대에 직격탄을 맞은 현장 예술인들, 여전히 쿠팡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예술 활동을 내려놓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은 이런 정책과 고민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아마 이 대토론회도요, 보고 있는 예술가들보다 안 보고 있는 예술가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가는 일을 같이 해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것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나중에 또 그 위에서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격이 될 것이고 여기에 반감을 갖고 있는 대칭이 또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술활동 가운데에서 무언가 정책을 바라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전통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예술 분야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목소리를 굉장히 안 내기로 유명합니다. 엄연히 잘못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요. 그 이유는 워낙 분야가 좁다 보니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가 매장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어떤 청년 예술, 어떤 전통 청년 예술인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꾸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먼저 청년의 목소리가 겁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청년 예술인의 목소리에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비판한다, 또 비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도 청년이었고 지금의 청년도 결국은 장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오면 청년의 주류의 세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연속성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일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현장의 청년 주류화 전략, 예술이 청년이용 쿼터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담담한 이야기로 본인의 경험에 바탕으로 해서 좀 고민들이나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최근에 전통예술들 좀 봤을 때 최근에 그 포럼 자체가 되게 의미 있었잖아요.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들을 청년예술가들이 좀 준비해와서 했었던 것들을 좀 봤는데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좀 많이 고민하시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지정토론입니다. 네. 황유택님, 네, 지정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기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황유택이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연출가로서 현장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하진 않았지만 또 석유예술실험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도 운영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의 발제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들을 아울러서 그리고 또 제가 아무래도 서울문화재단이나 서울시나 또는 자치구에서 또 거버넌스로 다양한 활동을 함에 어떤 경험들을 좀 더해서 토론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여를 넘어서 주체로 개입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아까 이건명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참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 정책에서 청년을 호명해서 청년으로 가서 참여를 했지만 그 다음이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 그 다음 단계의 과정에서 결국은 청년들이 누락되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청년예술가 없는 청년예술 정책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들은 다양한 청년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청년들이 정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태리님의 청년위원 구성 인원 비율 발제를 좀 들으면서 청년 없는 청년 예술 정책 테이블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이 좀 하나 떠올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최근에 저의 경험인데
어떤 지역에서 청년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위원회 정책 페이블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명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청년은 저 혼자 호명이 되었기 때문에 혼자 참여를 했었는데, 담당자가 이제 청년문화예술 공간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청년문화예술이라든지 청년예술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조사한 자료들을 브리핑하는 이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있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수치화되어 있는 형태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기반되어 있고 듣는 사람들 또한 끄덕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청년예술과 생태계와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키워드였었거든요. 뭐 BTS라든지 아니면 버스킹이라든지 뭐 스트릿댄스라든지 아니면 서브컬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또 열악한 존재라든지 이런 키워드로서 청년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정의하고 있었고 그리고 청년예술가들을 또 정의하고 있었어요.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테이블에서 내가 건축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토론 시간들을 정말 알차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만약에 청년으로서 제가 호명되지 않고 그냥 소수의 그 정책 테이블 안에 청년이 없이 그대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사실은 그분들은 그냥 그 브리핑되는 대로 청년들을 이해하고 청년문화 예술 생태계를 그대로 이해하면서 정책을 설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다양한 정책 테이블에서 결국은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 당사자들을 피상적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인식한 형태에서 정책들이 설계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피상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을 때는 이 기성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들의 어떤 부족함 또는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되게 부족한 존재로서 낙인을 찍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구도로서 결국 정책들이 모든 게 귀결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청년예술가들을 그 고유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존재로서 성장시키고 케어하는 형태로서 그런 시각들을 바라보니까 사실은 결국은 지금의 존재하고 있는 청년예술 지원 사업들이 뭐 성장 아니면 인큐베이팅 아니면 멘토링 이런 형태의 케어의 영역에서 사실은 기성의 시점 안으로 그들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만 설계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청년에 대한 정책 규류가 좀 강해지면서 청년예술가들을 호명하는 곳들은 많아졌는데 사실은 일시적으로 호명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사실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 테이블 안에 실제로 당사자가 존재하면서 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없고 없거나 사실 거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인 형태로서 사실 현장에 있는 청년예술가로서 하여금 사실 그 기대를 계속 변화의 기대를 계속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형태로서 또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분노로서 치환되는 경험들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냥 참고용으로 현장 예술가들 중에서 청년 예술가들의 어떤 청취형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태리님에서 어떤 발제에서 이야기했듯이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청년이 접근할 수 없는 문턱도 존재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기성이 쥐고 있는 권력에 대한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발제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혜의 대상에서 참여의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원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이제 그 아까 앞선 발제에서 2022년에 예술위에서 청년 참여 예산제에 대한 실행 계획을 앞두고 있다고 한 것을 포함으로 또 이주영님 발제에서 언급해 주셨던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청년 자율예산제 제도에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경험하고 한계점을 느낀 것들에 대한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현장을 진단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회 의제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의결을 하는 청년 자율예산제는 어떤 정책적이고 분권의 의미에서는 아주 유효하고 청년 당사자로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혜의 주체에서 사실은 참여의 주체로서 마주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적의 현실을 좀 마주했을 때는 이게
참여 예산제에서 사실 그 어떤 제도를 구상하고 진단해서 그것을 제안했을 때 그 정책이 통과된 이후에는 사실은 예산, 설계, 심의, 운영, 평가 그 어디에도 사실 청년 주체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참여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참여의 주체에서 다시금 수혜자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정책들을 사실은 종종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온 정책을 사실 실체화와 확산하는 과정에서 청년이 그 과정에 부재하고 피상적인 청년의 인식으로 인해서 제한된 제도와 해석들이 문화예술계 전체 구조 속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고 그 과정 속에서 빠져있게 됨으로써 결국은 마지막에 이 사업들이 정책화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성과주의로 바라보는 수혜자로서 귀결되는 청년자율 예산제가 사실 아주 큰 한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아주 큰 이슈였던 예산 삭감처럼 당사자들이 제안하고 당사자와의 생존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이 당사자가 없는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하고 일방적인 삭감과 반려들이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술위에서 2020년도에 그 청년 참여 예산제를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제목과 같은 건데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면 따라오는 키워드가 사실 변화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이 변화를 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을 때 문화예술계의 변화 중심에 있고 그 변화 의지가 강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참여예산제는 환영이지만 참여예산제가 구상 단계로서 참여가 사실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형태로서 즉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나 또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 쿼터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무조건 청년을 할당해야 하고, 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위원회도 사실 40% 이상의 청년 쿼터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라는 조례 자체가 아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년 참여 기구나 청년 거버넌스처럼 100% 청년을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예술계에서 청년은 항상 재생산되는 한 존재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안전함과 지속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의 문화예술계 주체로서 다양한 주체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청년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청년이 그 안에 포함이 되면서 그 전체적인 그 구조 안에서의 협력을 하는 시너지들이 결국 현장에 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배소연 팀장님이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기획자 플랫폼이나 성평등 탈의계 문화 조성, 그리고 소액닷컴 같은 거버넌스, 소액닷컴 같은 사업들은 사실은 당사자가 제안하고 당사자가 실제로 그거 안에 개입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진단하고 운영을 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지금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안적인 어떤 기존에 있었던 청년예술 지원 사업과는 다른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소액닷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소액닷컴이 없어지면서 다른 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어떤 진화적인 형태로 링크라는 사업이 한 번 더 출범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계속 그 청년들로 하여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거버넌스 위원회 또는 거버넌스의 어떤 주체의 다양성을 위해서 청년 주류와 전략이 사실 필요하고 예술대학생과 그리고 20대 예술인을 포함한 청년의 범위에서 현재 문예위의 어떤 위원회 그리고 타 문화회관의 어떤 소수 집중형 거버넌스에서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왜 그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한번 진단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내년도 청년예술 참여 예산제가 만약에 어떤 방향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보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버넌스 참여 경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경험치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되게 좀 고민점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중에 좀 인상 깊었었던 것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이 반영이 있는데 실제로 그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참여예산제가 도입된다라고 했을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제언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지정토론은 이제 다 끝났고요. 시간 대비 조금 이제 길어지긴 했는데 딱히 막 이렇게 시간을 커트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처음 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서요. 그리고 지금 채팅에는 유튜브 생중계에는 한 40명 좀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좀 질문이나 댓글은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이 지금 청년예술 정책이 전국적으로 좀 얘기가 많아서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토론, 이제 참여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좀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혹시 좀 내용 중에 좀 더 토론해보고 싶은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좀 질문할 것이 혹시 하는 과정에서 좀 들었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몇몇 개를 좀 찝어놓긴 했는데 그것들을 좀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상호에게 좀 질문할 게 있으실까요? 질문은 아니고 약간 들으면 소회 같은 걸 좀 말해도 될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 우선 그 청년 자율예산 관련해가지고 유택님께서 주셨던 평가에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이게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거버넌스의 부재, 이런 것들은 청년 자율예산의 한계에 꼭 앞으로 나와서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청년예술 참여 예산제도 앞선 이런 여러 가지 참여 제도들의 한계나 미숙점들을 잘 보완하면서 제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들으면서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문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 과정과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가 부재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예술 거버넌스에서는 제안자가 이 사업 집행 과정에서 거버넌스 이루는 게 너무 당연한 프로세스인데, 일반적인 참여 제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엄청난 반발심이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 예를 들면 제안자가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행정 내부의 반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청년 자율예산이 정무적으로 뚫지 못했던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예술 거버넌스에서는 되게 이 만연한 이 제도적 어떤 유연성들을 통해서 참여예산에서 더 나은 보완책들이 집행 과정에서까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발제 들으면서 아마 다른 분들과 제가 가장 이견이 다른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셨고, 특히 청년 예술에서 연령 제한보다는 약간 이행기, 처음 진입하는 예술인에 대한 얘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약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청년 정책 전반을 놓고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영농 정책이라든지, 특히 벤처 창업 정책이라든지, 특히 문화예술 정책에서 이런 식의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초기 진입하는 자들이 보통 청년으로 호명되기 때문에 청년기를 연령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그 특히 세 분야에서의 고민들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34세인 시민이 다음날 하루가 지난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어서 모든 지원 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근데 이 청년 참여 제도가 가져야 되는 보완점으로는 아까 유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다음의 과정, 다음의 지원, 다음의 제도의 역할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령을 약간 뜯어낸다기보다는 이게 청년의 어떤 보편적인 참여 제도,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어떤 보편적인 지원과 참여 제도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이 그 불필요한 연령 논쟁을 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지역에서 뭐 34세까지 청년으로 할 것이냐, 뭐 39세가 될 것이냐, 그러면은 39세가 넘어가는 40대는 시민들이 이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냐 같은 논쟁들을 끊임없이 벌여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라남도와 같은 청년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50세 미만을 모두 청년으로 포괄하는 지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절반의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참여와 지원 제도를 포괄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이젠 좀 이런
불필요한 연령 제한 논쟁을 좀 벗어나서 이 분야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참여 제도를 확산시키고 확장시키고 지원을 확장시킬 것인지. 예를 들면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34세 미만이 받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국민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런 식의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좀 병행되어야 좀 더 좋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저는 이 얘기하신 거에 좀 확장돼서 좀 덧대서 질문들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청년 예술이라고 했을 때 논쟁대 용어에 대한 명칭이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신진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청년이라고 할 것이냐. 근데 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좀 참여자들의 좀 의견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유 토론들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메모해 놨었는데, 이제 주영님 내용 의견 중에 좀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토론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발제할 때 말미에 소개드렸던 뭐 최종화는 아니지만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 청년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따로 사업이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안에 새로운 신규 유형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9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제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청년 참여 예산제를 이번에 22년에 시행하게 될 때도 그 기준이 아마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그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내 안에서 재정 의무를 만들고 그 재정 의무를 가지고 저희가 참여 예산제를 구동하게 될 때는 그 참여 예산 그 논의를 해봐야지 결정할 수 있겠지만은 그 연령에 관련된 문제를 좀 더 미래 세대적인 관점으로 포괄해가지고 또 해볼 수 있는 논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발제에 이제 그 일반 참여 예산제를 얘기를 한 게, 저는 이게 그 저희가 뭐 청년 세대가 일단 먼저 참여 예산제를 그 시범적으로 실시하지만은 이게 아까 그 이주영 선생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 저희 청년 참여 예산제가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서 예술위원회 문진금을 운영하는 어떤 전체 과정에서 일반 참여 예산제가 그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서 이게 작동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이주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확장되는 어떤 과정들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인 선생님께서 그 20대 예술인 분들이 예술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진입장벽이 높은 얘기 해주신 게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 20대 예술인 분들 중에서 20대 후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내가 창작 활동을 계속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20대 후반, 중후반 시점에 되게 창작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 어디선가 제가 수치도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이 안에서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기는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세 이하이기 때문에 그 지원 자격이 20대 예술가들도 참여는 가능한데 그 선정 비율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안에서 이제 나이대별로 또 쿼터를 두는 것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고 그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아마 저희가 청년 참여 예산제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자연스럽게 논의 기구들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 좀 더 논의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요. 좀 크게 봤을 때는 저희처럼 이제 예술위원회처럼 중앙정부 문화예술 지원기구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 이제 광역이나 기초 단위의 문화재단들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보았을 때 중앙정부와 이제 지방정부의 어떤 문화예술 지원기구를 보았을 때 진입기에 있는 예술인분들을 그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예술위원회가 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좀 더 노력하고 또 이제 논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좀 들으면서 좀 이 얘기들을 좀 앞으로 좀 중요하겠다. 어떻게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의 지역 단위 접근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것들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청년 참여 예산제도 그 때문에 지역 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아무래도 좀 지역에 관해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신 선경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들 외에도 좀더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이에 대한 의견을 좀더 얘기 못하신 거나 이런 것들 좀 있을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문화예술인, 문화기획자라고 정체화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저의 작은 책방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지역의 어떤 다양한 어떤 쟁점이 되는 사안들, 좀 첨예한 어떤 논란이 붙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는 작업을, 나만의 작은 공간에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토론문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했던 일련의 어떤 작업들이 좀 문화 기획자로서의 작업이었구나라는 걸좀 제가 좀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공간이 결국은 이런 작은 동네 책방 같은 곳이 어쩌면은 그런 어떤 연결고리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책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생존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이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니까 상당히 좀 매너리즘도 좀 오고요. 좀 한계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책방이라는 공간을 이 작은 도시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사업, 어떤 지역 사업에 의존하는 식으로 계속 이 공간을 운영해야만 하는 것인가? 사실 비단 저 문화 기획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글을 쓰는, 창작을 하는 뭔가 그림을 그리고 어떤 그런 작업물을 좀 만들고 보여주려는 행위를 하는 모든 전주 지역, 전 이제 전주니까요. 그런 분들이 겪는 동일한 어떤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발제 2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전주는 또는 지역 차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확장되어서 논의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좀더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런 인프라를 갖춘 서울이 너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서 함께 갈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제 경험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12년에 이제 처음 거버넌스를 서울문화재단이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에서 서구예술실험센터가 홍대 문화예술 생태계가 이제 조성되어 있는 곳에 있으니 뭐 같이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당시 홍대예술씬과 서구예술실험센터가 아주 뭐 돈독하거나 했다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거기 안에서 좀 탑같이 공부한 느낌이 있었고요. 지원금을 주는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저희는 거버넌스를 해야 되니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부터 서구예술실험센터를 같이 운영해봐요. 우리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사실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었어요. 근데 그때 이 얘기를 같이 하시던 분들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석교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모든 단어는 다 빼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석교에도 관심 없고 재단에도 관심 없고 같이 운영은 더더욱 관심 없다. 니네들은 지원을 잘하세요. 우리는 작업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라는 관계인데 여기서 갑자기 오셔서 우리 제발 얘기 좀 해봐요 하는 거는 절대로 그들을 끌어올리거나 모을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게 결론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나눴던 질문은 홍대 앞이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계속 홍대 앞에서 활동을 하시나요? 그럼 홍대 앞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있으신가요? 주변에 분명히 예술가들이 있지만 수면 위에서 보이진 않는데 그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이 있는 것들을 주제로 잡았었고요. 그 주제를 여는 장소가 석유였을 뿐이고 그걸 그냥 주관해서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곳이 석유예술실험센터인 뿐인 걸로 이제 얘기를 시작한 다음에 다 같이 얘기를, 그래서 그때는 그룹핑도 많이 했었어요. 관심사란 게 분명히 신별로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시각적 분들, 뭐 어디 분들, 연극계 분들 이렇게 나누고 그 또 연령대도 이제 굉장히 젊은 분들부터 소위 말하는 오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홍대 앞에 떠난 분들까지 굉장히 레이어를 다양하게 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얘기에 말미에 근데 혹시 지금 나누셨던 얘기들 중에 석유예술실험센터라는 곳이 이걸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 저희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걸로 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과정에서 일단은 약간의 신뢰가 생기고 약간 서로 아주 일말의 부대함 같은 게 생기면서 아 그래? 우리 재단하고 같이 뭘 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이제 그 단초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얘기가 원활했던 걸로 기억이 들어서 성경님께서 그 첨예한 논란들로 작업을 하신다라는 말씀 아까 주셨는데 그런 첨예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첨예함을 전면에 내세우시면 그 작업을 하던 분이어도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볍다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일상에서 좀 편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그 얘기의 깊이들을 시간과 함께 조금 더 쌓아나가며 이후에는 뭐 그런 깊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도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경험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 토론문이 있고 떠올라서 내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이제 이미 끝내기로 한 시간을 좀 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시간을 좀 오버해서라도 좀 얘기를 다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시간을 끊지는 않았고요.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진짜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 뭐 하지 못했던 얘기나 아니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존과는 다른 청년예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이거에 대한 뭐 바라는 지점이나 이런 것도 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를 세볼게요. 아, 네, 유택님. 짧게 이야기해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청년을 호명하고 있는 사업은 보통 그 어떤 신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계속 씌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그런 청년예술가들의 뭐 이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뭐 특히나 이제 진입예술이라고 저희가 호명했어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스로가 뭔가 진입예술이나 신진예술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청년예술가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단순히 육성해야 되고 기성으로 편입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청년예술가들 자체를 그들의 어떤 언어들을 주체성으로 확립할 수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발현이 될 필요가 있고 사실 이거는 아까 이종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뭐 30대, 20대, 10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 그 존재 자체들을 인정해주는 형태의 정책들이 사실은 결국은 나이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이에 대한 논쟁을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금 첨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용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의 내용은 다 조금씩 짚어보면은 좀 앞으로 이제 청년예술이 여태까지 흘러온 방향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중앙 단위에서나 아니면 지역 단위에서 청년예술 정책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좀 미래적인 방향들, 거버넌스나 뭐 참여예산제나 이런 것들처럼 청년 주류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좀 얘기를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주신 분들에게 좀 많은 감사를 좀 드리고요. 향후 일정으로는 이제 1월 중에 이 토론회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3월 중에는 이제 사후 자료 제작 및 배포가 될 예정이니까 좀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토론회 세션이 3개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는 세션이기도 한데 청년예술에서도 오늘 3시 30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 재정에 따른 쟁점과 향후 과제가 있고요. 다음 주 20일 월요일에는 창작 과정 속 재현윤리의 의미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경님이 얘기하셨던 전주 선미촌 사례들도 중심으로 또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세션인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 처리 책임 이행 실태와 진단.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성평등 이 내용들 관련해서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면서 좀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패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